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우나우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무려 대형 테라스가 두 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와봤습니다. 여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동 50세대 4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대단지 고급 빌라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약 39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분양 금액은 4억 초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집주금은 5천만 원부터 가능한 현장이고요. 주차는 100% 자주식 주차 가능한 현장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 대형 테라스 2개로 되어 있으며 완전 정남향 구조고요. 밖에 문정 호수공원이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의중앙 야당역을 도보 5분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변에 지산초 도보 7분, 한빛고 도보 5분으로 이용 가능한 아주 좋은 학세권 현장입니다. 추가적인 장점으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 문정호수공원도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전실부터 빠르게 한번 만나보실게요.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실 되게 넓어요. 진짜 넓고 양옆으로 수납 키 큰 신발장이 총 8칸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둘 다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간접등까지 예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3인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실이 넓은 만큼 집도 당연히 넓겠죠.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로 왔습니다. 와, 거실. 네, 채광도 너무 미쳤는데 이 개방감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거실 가로폭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가로폭 약 4,300 나옵니다. 네,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고요. 이쪽에 이렇게 창이, 이중창이 또 있는 이유가 살짝 궁금하실 건데 요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위로 쭉 오시면 LED등 되게 큰 게 들어갔고요. 매립등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엔 아직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저쪽 아트월은 타일로, 광폭 타일로 전부 마감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창이 굉장히 큼직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 전부 강마루로 시공해 두셨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 말고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주방으로 왔습니다. 이 주방은 지금 보시게 되면 11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상을 어디다 놓지 하면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 8인용 식탁도 들어갑니다. 충분합니다. 네, 충분히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싱크대 위쪽, 거실 쪽 바라보고 있는 게 유행이죠. 네, 대면형. 요것도 참 센스 있게 잘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오면 이쪽에 대형 후드 그리고 하이라이트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이 밑에 전부 다 하부장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다 수납장입니다. 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고요. 여기 냉장고장 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히든이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데요. 이 문을 딱 열면은 이 안쪽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주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네, 주방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는 또 집에 대왕 테라스가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와, 테라스 진짜 크다. 정말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못해도 저 끝부터 이 끝까지 한 20m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넓고 굉장히 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다는 건가요? 이게 하나 저 반대편에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중요한 게 단독 테라스입니다. 아, 단독으로 사용하는 네, 거죠? 딱 저희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와, 너무 좋네요. 그럼 이제 안에 방 설명드리고 다음 테라스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안방 설명드릴게요. 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도 채광 너무 좋죠. 네. 채광 너무 좋고 넓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폭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폭은 약 3.4m 나옵니다. 세로폭은 3.5m 나옵니다. 굉장히 널찍하고요. 좋네요. 네, 10자 이상 다 나옵니다. 그리고 창도 이렇게 완전 크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중창.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테라스인데 반대쪽? 네, 반대쪽 테라스인데 여기 설명 빠르게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드레스룸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물론 이중창 되어 있습니다. 네. 창은 전부 다 LG 자인 거 썼네요. 좋습니다. 네. 샤시에 돈을 많이 아껴요, 빌라들이. 네, 맞아요. 샤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인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작아 보여요. 이게 요즘에 호텔식 세면대인데 약간 건식으로도 사용 가능하죠. 네, 건식으로도 사용 가능하죠. 이렇게 수건 수납장 그리고 네. 이렇게 밑에 수납장까지 들어있는
세면대 그리고 변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샤워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완벽한 부스를 만들어두진 않는데 네.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아, 조적의 수납.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샴푸린스 이렇게 거치해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네, 완벽합니다. 자, 그럼 안방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테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테라스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만한 테라스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청소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니까요. 이거 거의 어린이집 개장해도 될 것 같아요. 운영해도 되겠다. 네, 정말 여기 이 나무 데크까지 너무 잘해두셨어요. 굉장히 네. 넓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가 두 번째 방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로 들어오면 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안방하고 두 번째 방에 테라스로 연결이 돼 있어요. 사이즈 한번 바로 재드릴게요. 가로 3m 나오고요. 세로 2m 80 나옵니다. 사이즈 굉장히 괜찮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그럼 이제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방이죠? 네. 자, 지금 양쪽 다 끝방이네요. 네, 양쪽에 다 끝방이 있고 방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자녀분들이 좀 크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에어컨이 있는데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안 들어왔습니다. 폭 한번 바로 재볼게요. 2m 80 나오고요. 2m 90 나옵니다. 여기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자녀방으로 쓰시기 충분하고요. 여기는 장점이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간단한? 네, 간단한 붙박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옷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네. 여기서도 테라스를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테라스였죠? 네, 첫 번째 테라스입니다. 방마다 테라스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럼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나요? 네, 바로 옆입니다. 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욕조 있네요. 네, 메인 욕실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저는 이런 타일들이 좋아요. 좀 더러워져도 때가 티나지 않는 이런 타일들로 설치를 해두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대형 수건 수납장 두 칸짜리 콘센트도 달려있고요. 변기 그리고 세면대 대형 욕조. 네, 대형 욕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매트한 타일을 써가지고 좀 세련된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널찍하고 좋네요. 네, 널찍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메인 욕실 맞은편에 있는 네 번째 방입니다. 방도 많고 집도 넓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2400 나오고요. 세로는 3100 나옵니다. 네, 이게 제일 작은 방이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히 자녀방으로 써도 그렇게 손색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침대, 뭐 책상, 뭐 옷장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전실에서 이렇게 오시면 쭉 복도 형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팬트리가 있어요. 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조그만 서랍장이 이렇게 나와요. 수납장이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이렇게 열면 그래도 공간이 어느 정도 꽤 됩니다. 원래 대부분 이런 히든 수납장들은 폭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맞아. 네, 폭이 좀 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집 잘 보셨나요? 여기는 방 4개, 화장실 2개, 대형 테라스가 무려 2개나 있는 운정 호수공원 뷰인 집입니다.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